그림이 예, 현재까지는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한 장 마지막 나머지 한 장 남아 있는 카드를 연보성 선수가 차지를 할지 아, 나머지 프로토스들이 차지를 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영 선수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정현준 선수가 지금 패전을 내려왔고요. 예. 오늘 연보성 선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이영호 선수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예, 세 명의 선수들은 다 조금씩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자 연보성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진출을 하려면 아주 완벽한 아, 이영호 선수와 같은 그런 경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자 첫 번째 네. 아, 자 첫 번째 경기 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얼굴로 돌아왔었다가 한번 경기를 쥐고 나서 각성을 하고 나니까 바로 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왁구입니다. 왁구는 실화입니다. 오늘 연보성 선수의 필살기를 꺼냈습니다만 이영호 선수에 닿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투팩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까지 돌파하는 건 좋았었는데 거기에서 욕심을 조금 더 많이 부린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 투팩이 성공하지 못했었던 예,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영호 선수의 팩 더블 정도를 노린 이런 전략이긴 했습니다만은 원배럭 더블을 한 상대로도 앞마당 돌파는 굉장히 빠르게 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결국 자 ASL 중계 카메라 정윤준 선수는 비추지 않고 있고 연보성 선수 얼굴만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래도 되나요? 중립적인 중계를 하길 바랍니다. 최종전에는 진영호 선수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정현종 선수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ASL 카메라 찍으시는 분 중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공식 방송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패자는 내가 단두대 매치 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번 기회를 살린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두 선수죠. 자, 양 선수 연보 선수와 정윤 선수 경기를 끝내고 나서 패자전에 몰린 지금 1경기 2경기 모습보다 한 3년은 더 늙은 모습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연보성 선수는 패자전도 충분히 생각을 염두에 두고 왔을 거고요. 정윤준 선수 아마 패자전에 떨어지는 모양새는 생각을 크게 안 했을 겁니다. 자 매번 마찬가지로 승자전과 마찬가지로 벤젠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보성 선수 표정입니다.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연보성 선수를 처음 얼굴을 봤을 때 연보성 선수가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연보성 선수를 16살 때 봤는데 이제 완전 다 컸어요. 완전히 이제 능구렁이고요. 예, 사실상 어른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되었죠. 예. 푸팅해서 오셨어요. 와, 이거 푸팅해가지고. 네. 와, 열정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좀 오늘 자. 예. 여러분 지켜보세요. 오, 진짜 재밌죠. 네. 열려 있습니다. AS 여러분과 함께 만들. 자, 정윤종 선수 프로브가 빠르게 진출을 했습니다. 조금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전진 파일런. 네, 확실히 빠르게 이제. 오 이렇게 되면 가스러시로 네. 예, 가스러시. 봐야 되는 건데 자 가스러시네 그쵸 예. 자 지금 하드로 이렇게 되면 네, 올라가요 네. 자 본주 쪽에 파련을 짓고 가스러시를 바로 짓고자 할 텐데 바로 가스러시를 먼저 어? 가스 먼저 자 연보성 선수 예. 이런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연보성 선수가 가스를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은 되는데 일부러 짓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베럭스를 짓는 게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앞마당 쪽에 베럭 지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 이렇게 되면 이제 정윤정 선수는 가스러시를 이제 성공을 했고 본진 쪽에서 게이트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스러시를 했기 때문에 게이트 더블이 데블빌드를 쓸 수 있겠네요. 정윤준 선수는 보통 가스러시를 하고 나서 드라곤을 생산하는 경우는 보통 많이 없기 때문이죠. 자 게이트 더블이 예상되고 있는 정윤정 선수의 모습이고 아마당 쪽에 베럭스 구석에다가 제대로 박아서 짓고 있네요. 연보성 선수 상당히 박력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제대로 배럭을 구석에다가 박아 넣었어요. 지려버렸죠. 자 그러면서 아마당 쪽에 배터를 갖다가 배터가 지금 강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를 곧 할 거예요. 자 프로버와 ACB 간의 컨트롤. 자 마린이 나왔고 바로 커맨드 짓겠죠. 그렇죠. 배터 정윤정 선수도 이제 넥서스를 짓기 위해서 프로가 내려갈 겁니다.
자, 정현준 선수 질럿을 한 마리 생산해주면서 앞마당 쪽에 넥서스 짓기 위한 풀어브 넥서. 자, 질럿 더블. 자, 질럿 더블과 뱃더. 1경기의 양상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전체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본진 쪽에 가스통 올려주고 있는 정윤종 선수. 이렇게 되면 운영 싸움이 될 텐데요. 가스로 시리를 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란이 좀 더 멀티가 빠른 모습이고요. 빠른 파일러, 빠른 그 프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 질럿 들어가기 힘들고요. 벙커까지 안정적으로 건설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 연보성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이영호 선수에게 패배를 했지만 결코 만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자, 번지 쪽에 사이버넥스가 올라가고 있고. 쿼테크 좀 올리고 있는 정윤종. 다 둘러봐야죠. 땅덩이가 큽니다. 네. 자, 앞마당 쪽에서 가스를 채취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모습이고. 확장을 가져간 정윤종 선수고요. 자, 투질러까지 뽑아준 정윤종 선수. 영호 올라갔습니다. 8강 진출. 자, 본진 쪽에도 가스통을 파괴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입장이고요. 자, 드라곤 사업 찍어주고 있고 투게이트까지 올려줍니다. 정윤종 선수 아직까지 테크 트리를 테크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SCB가 나간 이후에 짓고자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맵이 다크로 피해를 많이 주긴 힘들기 때문에 로보틱스 류를 무난하게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자, 투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모습. 자, 11시 쪽에 파일런으로 시야하고. 자,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는 정윤종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자, 3팩토리 과감하게 올려줍니다. 자, 3팩토리에. 자, 약간 무리했습니다. 정윤종 선수 약간 긴장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정윤종 선수. 자, 포팩토리. 자, 연보성 선수 화끈하게 타이밍 러시를 가겠다 마인드인데요. ACB까지 조절하고 있고. 자, 이건 뭐냐면 연보성 선수가 다크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태클을 갖다가 정찰을 하면서 파악을 했잖아요. 자, 다크가 네가 아니라면, 너가 다크가 아니라면 나는 병력에 집중을 해가지고 모든 병력을 이제 전진 병력, 팩토리 병력으로 순환시켜가지고 자원을 갖다가 밀어버리겠다는 마인드인데요. 자, SCB까지 조절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 타이밍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연보성 선수 서프라이 디포 막히지 않게 넉넉하게 지어주는 것만 보더라도 무조건 러시를 간다는 마인드고, 정윤종 선수는 셔틀 질럿과 또 셔틀 질럿을 대동하든지 아니면 다수의 드라곤을 계속 쉬지 않고 뽑아대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프로브 한번 던져주겠죠? 예, 프로브 한번 살짝 던져줬고 테란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고. 자, 옵저버는 지금 센터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둔 올려주고 있는 정윤종 선수. 왜 안 하지?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팩토리 타이밍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정윤종 선수 트리플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드라곤 사업이 안 돼 있습니다. 자, 탱크 모아서 일단은 벌처까지 뽑았고요. 네. 자, 4팩토리 공격을 떠나면서 엠벨을 짓고 있는 모습. 쪼이면서 터렛을 짓겠다는 마인드죠. 연보성 선수. 자, 이제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네. 자, 옵저버로 팩토리 수잡도 먼저 보겠죠. 그렇죠. 자, 팩토리 샷을 봤다면 정윤종 선수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병력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본진 쪽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정윤종 선수 병력들 본진의 병력 다 빼야 됩니다.
자, 탱크 많이 전진해서 지금. 자, 드라군과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입니다. 정확히 컨트롤 싸움이에요. 자, 탱크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싸우게 됩니다. 정현준 선수 약간 소극적인 위치에서 싸운 것이 이 경기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자, 4탱크 1.4로 탱크 두 마리 먹혔고요. 자, 지금 정현준 선수 다시 한번 더 컨트롤 정신을 차리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연보성 선수 2탱크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은 무리입니다. 연보성 선수 이건 무리예요. 연보정 선수 이건 무리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건 무리예요. 자, 지금 옵초보로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탱크 잡힙니다. 이거 탱크 잡힙니다. 연보정 선수 무리입니다. 자, 연보정 선수 던지나요 게임. 자, 연보정 선수 이건 무리입니다. 옵초보가 시야가 막혔기 때문에 탱크 다 제거가 됐고요. 자, 사실상 막혔습니다. 자, 사실상 막혔습니다. 사실상 막혔고 연보정 선수 후속 대책으로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면서 아머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프로토스가 트리플에서 아직까지는 꽂지 않았다는 점인데 바로 넥서스도 꽂아주는 정윤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정윤정 선수 초반 컨트롤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4개들을 꾸준하게 드라곤을 돌렸기 때문에 아래쪽 병력과 합쳐지면서 밀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비터 준비 중에 있고 6회까지 늘어난 모습입니다. 연보성 선수 게이트에서 꾸준하게 유닛을 찍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 싸움에서 이기는 네.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께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프로토스가 6대4 정도로 유리합니다. 예. 저는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왜 테란이 좀 더 불리하고 프로토스가 좋은지를 말씀드리면 프로토스가 훨씬 더 테크가 빠르고요. 테란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이제서야 찍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비터가 집중적으로 활약을 할 시기에 테란이 2일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비터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테란이 2일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면전 싸움이라든지 리콜이라든지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영호 선수는 그와 반대로 2일업이 빨리 됐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나와서 전면전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보성 선수가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그런 시점이에요. 업그레이드 타이밍상 떨어지고 그다음에 본진 한쪽에 자, 질럿으로 다시 한번 더 ACB 속관해 주는 플레이도 상당히 고급적인 판단이고요. 본진 쪽에 자, 옵저버 동선으로 벌처들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연보성 선수 자, 사포트 아직 완성 안 됐고요. 지금 아비터 지금 찍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스타포트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연보성 선수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01업 타이밍 때 전 병력을 집중시켜가지고 한번 올인을 승부를 보느냐, 01업 타이밍 때 승부를 보느냐, 아니면 투하머리를 지으면서 3-2업 그야말로 풀업 메카닉 미친 메카닉을 갖다 하는 것이냐, 예. 그야말로 이제 투하머리 업 테란을 하느냐, 버팅기느냐, 아니면 1업 타이밍 때 전명력을 갖다가 공격을 가서 마무리를 하느냐, 요거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적혀 있고 다섯 쪽에 커맨드도 대놓고 꽂아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투하머리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현재 원 아머리 자, 투하머리를 짓지 않았다면 원 아머리 상태에서 01업 된 상태에서 병력 끈덕지게 진출을 해가지고 쇼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비터가 리콜을 오지 못하게 말이죠. 리콜의 만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스필드 필드에 병력에다가 스테이스필드를 쓰게끔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테란의 본진 투아머리 여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해설이 찍어주질 않네요. 아, 그 옵저버 분이 찍어주질 않네요. 자, 아비터가 이미 떴습니다. 아비터가 지금 이미 떴어요. 일단 탱크와 터렛과 자리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정면 쪽으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정윤종 선수
잘 잡고 있었어요.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보로 블랙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한 개 선물. 이게 짜증도 났었고 한 번 잘못 자 지금 정윤정 선수 같은 경우 지금 11시 쪽도 지금 멀티 포토캐논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보성 선수 어찌 되었건 간에 5시 멀티를 갖다가 먹는 것은 상당히 깔끔하게 먹었어요 지금. 자 정윤정 선수 아비터 지금 만화가 한 110 정도 됐을 겁니다. 아직까지 리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도 리콜을 할 수 있는 만화는 아니고요. 자 사이언 스페셜도 나왔고 자 5시 쪽 가스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배설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정윤정 선수도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투하머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연보성 선수 이렇게 되면 자원 전후를 먹으면서 반땅 그으면서 방어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충실히 나가겠다 리콜 대비하면서 자 마인 자 옵저버가 없는 시점에 드라곤 3마리가 폭살했고요. 지금 아비터 이제 리콜이 된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비터가 만화가 한 140 이제 리콜을 하려고 아마 아비터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리콜은 할 수 있어요. 지금 150 정도가 됐을 겁니다. 지금 아비터가 리콜이 자 지금 이제 리콜은 가능해요. 아비터 리콜 150 만화는 차 있는 상황이고 자 할루시네이션 리콜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인데 정윤정 선수 자 12시 쪽에 그러면서 넥서스도 꽂아주는 모습이고요. 리콜을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2시 쪽에 추가 확장 공사하고 자 본진 쪽에는 아마 연보 선수가 어느 정도 리콜 대비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인을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터렛 공사에다 지금 마인 매설까지 해놓고 있고 위에 4개 네 본진으로 갑니다. 두 개를 놔두고 저쪽에 놔두면서 지속적으로 아비터 리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리콜이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가늠하는 상황입니다. 병력은 빼냈어요 일단은. 아 EMP EMP 예 그것도 제대로 안 맞은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진통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진통이 있어요. 자 리콜 일단 떨어졌고요. 자 병력 떨어졌고 언덕 쪽에 마인 역대박 자 본진 쪽 피해를 봅니다. 연보성 선수 시나리오에는 없던 피해입니다. 이거는 테란의 시나리오에 없던 피해예요 지금 현재. 자 스타포트를 깨주는 판단은 추가적으로 EMP를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자 스타포트는 날려갔고요. 시간을 끌어주면서 정윤정 선수 추가적인 아비터를 생산하고 있고 병력들을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병력들 6시 쪽 라인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이쪽을 치면서 병력이 빠진 틈을 타서 정윤정 선수 정면을 뚫어냅니다. 자 질럿들 붙어내고 있고 뻘차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가뿐하게 뚫어냅니다. 자 이쪽을 뚫어내면서 12시적 멀티 활성화시키고 있는 정윤정 선수 자 탱크 또 01업밖에 안됐습니다. 탱크가 병력들을 많이 죽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시 쪽도 한번 더 투자줍니다. 커맨드까지 들게 되는 연보성 선수 여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면 추가 2타 3타 리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윤 선수 아까 전에 아비터가 더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탱크를 또 솎아내고 있고 이러면서 아비터 리콜을 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뒤늦게 02업 방 1업이 됐고요. 자 뒤늦게 되었지만 02업 방 1업은 02업 방 1업이에요. 세긴 셉니다. 자 정윤 선수 상당히 많은 병력들 잘 생산해주고 있고 먹은 만큼 토해내고 있는 정윤 선수의 물량입니다. 자 EMP 아 비켜놨어요 비켜놨습니다. 자 EMP 비켜놨고 아비터 스테이지피드가 있죠. 그렇죠 있죠. 만화가 자 이렇게 되면 센터 쪽에서 자 병력 간의 전면전인데 자 질럿이 지금 작습니다. 정윤 선수 질럿이 없어요. 자 프로토스가 지금 추가적인 진료들이 다 어디가 있죠? 자 지금 부대정이 잠시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정윤종 선수
지금 부대정이 잠시 풀렸던 것 같아요. 자, 연보 선수 이때다 싶어서 전병력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기 버거워 보입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말이죠. 자, 연보 선수 병력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비터 스테이시 빌드 많아도 지금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뚫어내지 못하면 필패고요. 탱크들이 뒤쪽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뚫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 얼려있는 병력들도 충원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여기서 쪽 커맨드까지 정윤종 선수. 자, 자, 삼룡이 쪽 뚫리면 답 없습니다. 자리 잡혔어요. 경기 힘들어집니다. 경기 힘들어져요. 여기까지 자리가 잡혔으면 후속 타를 봤을 때 무조건 테란이 경기를 가져가는 그림이 됩니다. 리콜 더 이상은 의미가 없고요. 스테이지 필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테란의 병력들이 속속들이 이쪽으로 랠리 포인트가 박혔기 때문입니다. 자, 정윤정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리콜을 잘 떨구고 나서 자, 세 번째 전투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싸웠습니다. 연보 선수 병력 상당히 많이 뽑았었거든요. 연보 선수 상당히 단단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 지진합니다. 연보성 최종 진주로 올라갑니다. 기사회생 최종 경기 치러내네요. 네, 뭐 진영화 선수와의 대결이나 아다오. 지금 연보성 선수와의 대결을 아다오 봤을 때 물론 상대한 선수들이 더 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이 분명히 있네요. 도전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림은 아주 잘 그리거든요. 운영까지는 아주 운영까지 넘어가는 건 좋은데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 상황 안에서의 전투가 너무 조금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반대로 연보성 선수는 본인의 의도가 어느 정도 막힌 이후에 그 상황을 역전할 연보성 선수 눈빛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윤종 선수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죠. 예, 표정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과감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 승리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정윤종 선수는 첫 번째 공격을 잘 막아낸 이후에 확장이 빠른 것도 아니었고 과감한 공격을 갔던 것도 제가 아까 거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네, 연보성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고요.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좀 진행보다는 가끔은 과감한 그런 판단도 해야 된다는 것을 연보성 선수는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력 싸움에 승리 따내면서 확장 길이를 무너뜨려 승리 따낸 연보성 선수가 최종전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영아 선수와 그리고 이 지금 연보성 선수가 대결 펼쳐도 둘 중에 한 명이 패강 가는 거죠. 마지막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진영아 선수 연보성 선수 매치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I wanna hear you sing with me. 자, 이렇게 돼서 연보성 선수가 지금 다크호스 정윤종 선수를 패자전에서 떨궈내면서 집으로 직행을 갖다가 시키면서 최종 진출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다크호스고 다크호스로 우승 후보로서 다크호스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경기 질 수 있죠. 예. 다크호스면은 우승해야 됩니까? 예. 딴지 좀 그만 것이고요. 예. 지금 방금 경기에서 연보성 선수가 이겼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윤종 선수와 연보성 선수 간의 어떤 경험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연보성 선수 뭐 큰 타이틀 뭐 우승이나 어떤 뭐 준우승 이런 경험은 많지 않은 선수지만 없는 선수지만 워낙에 프로리그에서 다전제 상당히 많은 다전을 갖다가 겪은 선수고 상당히 많은 프로리그 무대에서 개인 무대에서 승리를 많이 거뒀던 선수입니다. 그 무대의 경험들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보성 선수가 옛날보다 훨씬 더 탱크의 시즈 모드가 단단해졌어요. 예. 농담이라고 치면 상당히 단단해졌고 엄청난 기세로 지금 박아대기 때문에 이거를 정윤종 선수가 지금 기세에서 눌려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하네요. 질질 싸버리네요. 예. 지려버렸습니다. 예. 자, 이 경기가 어떻게 이렇게 승패가 갈리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현종 선수가 첫 번째 리콜 되게 잘했습니다. 예. 첫 번째 리콜을 되게 잘했고 거기서 피를 좀 줬죠. 이제 그때 정현종 선수가 병력을 갖다가
조합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드라곤 비율을 좀 맞추고 나서 6시 쪽으로 병력을 들이댔어야 되는데 병력의 비율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드라곤이 한 부대가 채 남짓되지 않는 병력과 질럿이 뭐 두 부대 반 정도의 병력이 갔는데 비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뻘처, 업그레이드 된 뻘처의 피해를 좀 많이 보게 되고 결국 드라곤도 질럿이 놓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모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드라곤이 일정 수의 비율은 갖춰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질럿들이 왔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 드라곤이 일정 수를 숫자가 넘어서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질럿이 오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6시와 5시에서 많이 소모시켰던 질럿들은 질럿대로 따로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센터 쪽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드라곤만 지금 싸우다가 탱크에 지금 완전히 녹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라곤 비율을 갖다가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아비터를 갖다가 굳이 스테이시스필드를 써가지고 병력들을 주병력들을 죽이는데 싸우는데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연보동 선수가 약간 좀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예, 상황이 약간 불리해지면 약간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거든요. 병력이 중심에서 그런 스타일 성향으로 봤을 때에는 아비터를 스테이지 필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아껴뒀다가 그 아비터를 6시 쪽으로 우회를 해서 5시 쪽에 리콜을 좀 흔들면서 이쪽 저쪽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연보성 선수를 약간은 쉽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절대로 연보성 선수 호락호락하게 볼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멀티 먹는 타이밍, 유닛 생산력, 컨트롤, 여러가지 뭐 시즈 모드의 탱크의 단단함 여러가지들이 상당히 지금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프로리그의 사나이라는 별칭도 생겼던 선수인 만큼 약간은 쉽게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를 갖다가 정윤 선수가 뭐 별풍선 뭐 스폰빵이나 이런 경기였으면 아마 좀 무난하게 경기 운영 잘해가면서 만약에 이겼을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는. 그러나 대회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연보성 선수가 노련함과 그리고 기세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를 잡아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화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면 안 돌아왔네요. 예. 보통 프로토스가 테란전을 상대로 할 때 드라곤 비율이 잘 안 깨집니다. 예. 이제 프로토스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테란을 상대할 때 자신이 드라곤 비율이 적정치 않다 싶으면 드라곤을 충원을 해서 드라곤을 갖다가 적절한 숫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1번, 2번 해가지고 드라곤 뭐 8마리씩이면 8마리씩 한 부대 반 정도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지금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중반에 드라곤 비율이 깨진 상태에서 병력을 움직였어요. 드라곤과 질럿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센터 쪽에서 스테이피스 걸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 질럿도 없었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잘 맞추지 못한 정윤종 선수의 병력들이 업그레이드된 연보성 선수의 어마무시한 생산력에 밀리게 된 거죠.